올해는 150개 기업과 기관들이 350개 부스 규모로 참여했습니다. 공공기관 구매 상담회와 탄소 중립 펀드 투자 유치 설명회, 창업 경진 대회 등의 부대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을 지닌 기후테크 새싹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기도가 환경산업 육성과 판로 지원을 위해 2017년 시작한 환경기술종합전시회인 경기환경산업전입니다. 개막식에 이어 아리백 충전소 구축시범사업 업무 협약도 진행됐습니다. 환경산업전에서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발표했는데 스위치 더 경기 프로젝트입니다. 경기도정을 8대 분야로 나눠 28개 추진 과제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후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보고 저탄소 혁신 성장으로 경기도정을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실천에 옮기는 앞장을 서겠다고 하는 약속과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CTV 뉴스 최창순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대의 경기.